구단의 노림자리가 많은 바둑입니다. 박준솔 8단이 박정환 구단의 대마를 잡으러 가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협의 길로 어찌 보면 먼저 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신이 안 선 거죠. 지금 그냥 잡지 않고 집으로 가도 둘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잡으러 가지 않았는데요. 한방 승부가 아닌 좀 이어가는 바둑으로 전개를 시켰는데요. 자, 흑이 여기를 뻗자. 네. 백이 이제 삼삼을 하나 들어가서 음수를 하나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막았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뭐 살아 있다는 뜻인가요? 좌측의 흑은 예. 붙이는 수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두고요. 넘어가면. 네.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아, 이렇게 가면.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까지 해서 잡으러 가나요? 네. 아, 찝어서요. 네. 네. 백도 좀 뭐 불안하긴 한데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흑이 먼저 붙여가거나 했을 때 백이 잡으려면 이쪽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잡으러 가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로 뭐... 이제 귀쪽에 한번 응수를 물어봐서 네. 뒷맛을 남겨두었고요. 노림자리가 많은 바둑이라 하나, 좀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둘, 셋, 넷.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가 대국자라면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초읽기도 마지막이고요. 거길 또 끊어갔어요. 뭔가 이제 선수로 살기 위해서 아. 확실하게 선수로 살기 위해서 두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위로 늘어두면 바로 싸움이 별 수는 없는데요. 맞죠. 좌변은 또 약하니까요. 네, 보통 이제 인원 모양은 인원 곳을 붙여서 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받을 때 귀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지금은 활용도 그렇게 뭐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뻗게 해준 자체는 굉장한 악수입니다. 그 끝내기로 뭐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있죠. 당장 하면 득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어차피 여기 지금 살아야 되니까 하나, 오히려 두터워져서 셋, 후수가 넷, 된다면 오히려 뭐 득은 다섯, 전혀 없습니다. 여섯, 일곱 그렇게 끊어놓고요. 백 보고 받아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그럼 선수가 되기는 하는데요. 집으로는 여기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이런 거 지키는 것도 마지막. 굉장히 큽니다. 하나, 둘, 여기를 지켜두면 셋, 귀 쪽을 넷, 확실하게 잡는 다섯, 거고 여섯, 여기 끊는 것도 완화가 일곱, 되거든요. 여덟, 아홉. 상변부터요.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참 많아서 네, 중계를 하다 보면 좀 대국자들의 그런 표정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하나, 흑보다는 둘, 백 쪽인 것 같아요. 셋. 아, 지금 바둑이 편한 다섯, 쪽이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만약에 김영환 구단이 대국자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국자라면은 지금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둘 것 같아요. 네. 흑백 상관없이요. 뭐 지금 네, 우세하다 뭐 이런 뭐 흑을 잡고 있으면 흑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느 곳을 뭐 잡는다 이 자체도 어렵고요.
근데 해설자 입장에서 지금 네. 상황을 볼 때는 하나, 둘. 100이 그래도 좀 그래도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뭔가 흐름이요. 네. 여기 지금 흙이 아주 좀 편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들 이제 공격하다가 여기 붙이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지금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위험했던 돌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다 됐고요. 그 상변 쪽 뭔가 얇은 부분들이 맞아요. 정리가 좀 많이 됐거든요. 하나, 네. 둘, 그런 흐름에 셋, 있어서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바둑 빨리 끝나서 나중에 대국자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자, 박정환 구단이 이번에도 손을 돌렸습니다. 아, 그런데 상변 저치노스 너무 아픈데요. 네. 왜 중앙부터 두어 갔을까요? 뭔가 지금 일단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너무 아프죠. 흙이 이렇게 뻗어져 있으면 이쪽 부분으로 끝내기부터 해서 마지막 여기는 하나, 받게 되면 둘, 밀고요. 셋. 여기 되면 이제 이렇게 끊는 수까지 있어요. 이쪽을 지키면 여기 끊는 수. 아, 네.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잡아야 하고요. 백이 자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까지요. 아, 이게 박정환 구단인 건가요? 아. 와. 여기를 뻗으면 이렇게 둬서 네. 여기 끊어봤자 연결하면 그만이다. 지금 흙이 한 개 없는 거죠. 여기 두 번 둬서 여기를 잡기는 했는데 네. 어차피 여기 끊어서 잡는 수 있었고요. 백에게 여기 당했고 여기 당했고 정말 마지막 하나 둘, 순식간에 흐름이 셋, 바뀝니다. 네. 판을 이렇게 여섯. 넓게 보는 거에 있어서 박정환 구단의 수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어, 달리 1위가 아니죠. 예. 네. 와. 그러니까 바둑이 아무리 우세해도요. 한두 번 이렇게 뭐 좀 실수가 나오거나 네. 상대방이 좀 느슨한 수를 두면 바로 역전이에요. 마지막 하나 지금 상변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셋, 이렇게 넷, 빈 상관만도도 살았네요. 여섯 일곱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요. 어차피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은 귀도 살리고 변도 살리고 다 되는 건가요? 그 여기 그냥 빈 상각을 두었으면요. 네. 여기 차단하는 수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까지는 언제든지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차단하는 수가 없잖아요. 호구를 쳐도 막으면. 입구자로 붙이면 마지막 하나, 둘, 아, 그 소리네요. 넷, 다섯. 저는 이쪽 끊는 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위에요. 네. 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데 네, 이것은 쉽지만은 네, 않네요. 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방금 뚫고 나와지는 게 아니었나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마지막. 두고 하나, 자체로 이제 연결하려고 둘, 생각을 했는데 셋,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우상기 쪽은 지금 잡혔네요. 백이. 마지막 하나.
어떻게 잡아도 좀 당하는 건가요? 저 치는 교환까지 했네요. 글쎄요, 왜 했죠? 이렇게 이어서 네. 치중감이요. 다음 별다른. 끊어도 저 치면 수보죽이거든요. 네. 맞춰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구요. 지금 이제 흙이 이렇게 뻗는 것은 네. 여기를 끊고요. 이렇게 이어서 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수로 이쪽을 젖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어서 패 모양이 나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단수를 치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때려서 어차피 패는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젖혀서 여기를 두면 끊고요. 네.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먹여쳐서 맞춰봐. 하나, 둘, 셋. 그게 안 되죠. 네. 자충의 형태가 되어 있네요. 패가 나서 이 백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흙 전체가 못 살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곳을 뻗어 살아야 하는데 백이 사는 순간에는 또 상당히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맞춰봐. 하나, 둘. 일단은 패 맛을 남겨둔 상태가 됐고요. 맞춰봐. 하나, 둘, 셋, 사실 흙도 넷, 아까 끊어둔 다섯. 이유가 좌변을 받아 달라는 거였거든요. 이건요. 예. 네. 뭐 여기 붙이는 수뭐 이런 뒷맛을 역시 노리기 위해서 하나 해두었는데 백이 받질 않고 상변을 갔고요. 또뭐 이쪽 부분을 두면서 이제 또 대변화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오상의 패싸움은 꽃놀이라고 봐도 맞춰봐. 될까요? 하나, 둘, 집으로 셋, 넷, 백이 잡히는 다섯. 순간에는 특집도 상당히 불안하는데요. 백도 부담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부담이 이제 흙이 훨씬 많기는 하죠. 또 백감을 어디다 씁니까? 맞춰봐. 하나, 이는 아예 부분은 둘, 백감이 잘안될것 셋, 같아요. 아, 안 넷, 되나요? 이쪽 다섯, 부분이 지금 걸려 여섯, 있으니까 이쪽으로 일곱. 연결 수단 뭐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백감이 잘안될것 같아요. 귀를 살리겠다라는 백감. 맞춰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받아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이곳을 받아서 여길 네. 때려내고 이렇게 만약에 백이 연결을 하는 순간에는 여기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네. 여기 이제 또 넘어가는 수가 또 있으니까
우변 쪽도 집이 잘 안 됩니다. 설마 우하 쪽에 잡히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걸 치면? 네. 뻗고요. 아래로 빠지면? 네, 이것은 이제 쉽게 잡힙니다. 뭐 이렇게 가서. 맞지 마. 두 집이 안 나는 둘, 건가요? 셋, 넷, 다섯, 치중으로 가게 여섯, 되면 일곱, 잡히게 돼요. 아, 흑의 옥집을 만들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곳을 이렇게 붙여가서 네. 조금 이제 궁도를 더 넓혀야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젖혀가게 되고 네. 이렇게 육사팔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 몇 줄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살았죠? 아, 먼저 내려서게 되니까 하나, 네, 살았습니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젖혀서 계속 할 수 있나요? 젖혀 지금 뭐 잡으러 간다는 뜻인데요. 여기 두면 이제 단수 쳐서 네. 이으면 이쪽 바다도 못 살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패인가요? 패밖에 없네요. 다시 패라면은 패감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백의 입장에서는 귀가 결정이 지어졌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자 박정환 구단에 그렇다면은 뭔가 넷, 착각이었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백이 여기를 네. 두면 살았어요. 이 모양은요. 여기를 뻗으면 단수 쳐서 패가 납니다. 네. 여기를 뻗어도 젖히면 그냥 잡혀요. 사는 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것은 살았죠. 네. 그렇네요. 아 재밌는데요. 네. 박진수를 팔 때는 지금 착각한 거 아닐까요? 단수를 왜? 단수 치면은 치아 패는 나는 모양인데 네. 그냥 살려줬어요. 근데 이 수가 이제 의도된.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착각에 의해서 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를 입고도 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면 우상과 우하의 바꿔치기였는데 우하도 큰 거 아닌가요? 우하가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상은 뭔가 좀 맞지만 지금 집 모양만 보더라도요. 네. 셋, 넷, 다섯, 일곱 개 잡았어요. 여섯, 일곱 점, 여덟,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집 자체로 보면 열여덟, 열아홉입니다. 여기는 계산 안 하더라도 훨씬 크죠. 그리고 느낌이 우상은 처음부터 흑기였으니까요. 네. 제자리 걸음 느낌도 들고요. 아, 또 박정환 구단은 아래쪽을 젖힌 곳 막지 않고 반대로 막네요. 아 이게요. 이쪽을 막게 되면 네.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렇게 다섯, 살게 되는데 여섯, 일곱 여기 둔 것은요. 이렇게 되고 네. 단수 치고 있게 되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흙이 여기를 끊으면 귀 쪽을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잡게 되니까 여기가 크니까 이쪽은 못 끊는다. 그래서 지금 흙도 먼저 끊어서 물어본 거고요. 백도 단수 치고 마지막
이렇게까지 뻗어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집으로는 많이 득입니다. 젖혀서 넘어가는 끝내기가 남아있으니까 네. 많이 득인데 여기를 뻗었을 때 한칸 띄고 지금 가고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흙이 또 이쪽을 둘, 막게 되면 또 깔끔하게 잡는 수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더라도 이렇게 두고요.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사는 수가 있어요. 아, 네. 먼저 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지금 좀 수읽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먼저 해두고 뒤까지 받아둘까요? 때리면 아마 저 치고 뭐 손 빼겠다는 뜻인가요? 그래도 거의 사는 수가 있긴 한데요. 박진솔 팔단도 그래도 귀 쪽을 살리지 않고 네. 변 쪽을 끊어간 것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어느 곳은 웬만한 곳은 다 정리가 됐고 뭐 귀와 변 쪽, 좌변 쪽 정도가 좌중앙까지 해서 그 부분이 좀 미완성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뭐 박정환 구단은 순간적으로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이렇게 되면 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박정환 선수 쉽게 또 워낙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착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굳이 이는 교환을 그러면 할 필요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뭐 나와서 끈 패가음이 나왔을 때는 하나, 큰 차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러고 귀 쪽을 지켜둔다면 네, 지켜둬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받아 둘 넷,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섯, 여섯. 이제 좌변 부근부터 중앙까지를 봐야 할 텐데요. 만약 서로 지켜지는 형태라면 어느 쪽이 집이 더 많을까요? 지금 흙이 마지막 하나, 이쪽 둘, 제외하고 한 60집 셋, 정도가 납니다. 넷, 전체 다섯 80집이요. 80집이 납니다. 네. 백집도 어느 선까지 봐줘야 할지도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76 정도가 나요. 지금 100은. 백집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선으로 지금 계산을 하긴 했는데 네. 중앙 부근에서 이제 흙집이 조금 불어난다면 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상변과 이제 이쪽 부분. 네. 여기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거의 결정이 나겠습니다. 단단하게 지켜두는군요. 중앙이 하나, 어떻게 정리가 둘, 되어야 셋,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다섯, 하는 바둑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도 활용이 된다면 방금 김영환 해설위원이 계산해 주셨던 그 형세 판단보다 백집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으러 간 거죠?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씌우는 것은 흙이 이제 이쪽을 나가는 수가. 그럼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 뭐 나가도 되겠습니다. 한 수 치고 뭐 이렇게 이으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는 완벽하게 지금 보강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완벽하게 보강을 한 거고 속이 이제 이쪽으로 연결할 하나, 수 있느냐 둘, 탈출이 하나 셋, 탈출이 가능하냐 넷, 못하느냐 다섯.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근데 백도 이제 우측부터 나와 있는. 그 대마를 좀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백은 만족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 가고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다섯, 가도 될 것 같아요. 여섯, 일곱. 빵 따내면요? 여기를 살려줄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가 또 흙이 그리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어서 네. 여기 이제 나가는 수가 있어서요. 이쪽을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네. 전체가 못 살아있어서 이거는 손 백도 떨리나요? 반대로 다 잡으러 가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일단 흙은 이 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안 되니까요. 이쪽을 이어도 안 되고요. 여기를 이제 찝고 끊어가면 이쪽을 끊어서 네. 이걸로 안 되나요? 흙도 맛보기인가요? 아니 흙이 이쪽이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이쪽 지금 차단이 하나, 있어요. 둘, 이쪽 셋, 차단이 넷, 있고요. 다섯, 양쪽을 여섯, 지금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일곱. 자, 그 차단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죠.
조심스럽게 수를 읽어 나가는 박정환 무단. 마지막 될것 하나 같아요 이어도. 둘 셋, 넷, 지금 다섯, 전체 여섯, 훑어보는 거 봐서는 일곱, 여덟, 그냥 아홉. 정리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야, 아, 지금 뭐 먼저요. 지금 그냥 뭐 이겼다는 뜻인데요? 아,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 봐서는, 이렇게 되면 네. 때려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집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었으면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일 수밖에 없거든요. 끊고 때려내고 이렇게 두면 네. 혹시 이쪽 차단과 이쪽 차단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마지막. 하나, 확실한 길이었던 것 둘, 같은데. 네. 셋, 넷, 그래도 다섯, 상대가 박진 여섯, 솔팔단이다 일곱, 보니까 여덟, 안전 운행을 아홉.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변이 많이 마지막 당하네요. 백도 뭔가 지금 보강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특히 이곳이 하나, 선수니까 둘, 이렇게 셋, 하고 넷, 이런 식으로 다섯, 오게 되면은 여섯, 백 전체가 지금 일곱, 위험해요. 여덟. 이렇게 하게 되면 차단이 됩니다. 자, 시간 연장책을 쓰면서 지금 형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하게 지켜둡니다. 100이 일단 뭐 80집은 넘게 마지막 납니다. 조금 하나, 더 둘, 높군요. 상변에 딴에는 교환을 해서 그런가요? 반면으로 거의 뭐 여기 약간 우세한 정도네요. 지금은 사석은 흙이 두 개를 더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쪽 저 사활도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네요. 이게 좌변이요? 네. 만약에 이제 이놈 곳에 지금 백이 이제 지켰다고 마지막 보고요. 네. 하나, 이 모양이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곳을 이제 되게 치중을 가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막으면은 못 살아요. 단수가 섰으니까. 네. 그곳에 단수가 숨어 있었군요. 네. 지금 뭐 이쪽은 지금 지켜 있다고 보고요. 네. 흙은 이제 이렇게 두게 됩니다. 네. 넘어가면 단수를 쳐서 이 모양은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이제 백이 젖힐 때도 물러서면 잡히거든요. 네. 바로 막아서 또 살아야 되고요. 막으면 산 건가요? 네, 막으면 이제 단수니까 이을 때 이쪽을 지키면 되고요. 아. 만약에 여기를 붙이면 네. 이으면 또 잡힙니다. 잡히죠. 여길 또 때려내야 하고요. 네. 넘어가면 단수를 쳐서. 이거는 또 살았네요. 네. 마지막 하나 결과적으로 백이 좀 두텁게 되어 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형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살아있네요. 혹시 중앙에 흙이 나오는 수 안 될까요? 지금 그 수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단수를 치고요. 따내면 또 단수를 치고요. 이으면요? 여기를 이제 밀어서 여기는 잡을 수 있는데 이쪽이 잡히니까 네. 그게 뭐 득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8집 한 9집 나는데 넷, 다섯, 여섯 그만큼 나거든요. 잡으나 마나인가요? 네. 마지막 하나 자 지금 뭐 폐감을 지금 계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폐를 해도 폐감이 많으니까 백이 이쪽 부분에 지금 폐감 있고요. 집으로는 뭐 인원 끝내기도 지금 빨리 해버리고 싶거든요. 백은 아, 그쪽은 여기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막히면은 네. 괴롭습니다. 여기 막히는 순간에요. 흙이 손 빼면 백이 어? 이렇게 네. 단수를 쳐요. 여기 단수를 칩니다. 이 패를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굴복을 당하는 순간에는 네. 대마 전체가 걸리는 패가 되거든요. 그럼 백이 먼저 들어가고 막았어도 됐겠네요. 굴복만 시킬 수 있다면요? 여기 굳이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수가 워낙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네. 잡히게 되면 손해잖아요. 반대로 이제 흙은 잡기 위해서는 맞아요. 인원수를 둬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 오히려 셋, 들어가는 것은 백은 집으로 손해니까 다섯, 들어갈 필요는 없죠. 아, 그래서 지금도 흙이 이어서 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변에 이 모양은요, 백이 네. 여기를 또 집으면요, 흙은 또 이렇게 셋, 둬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둬야 돼요.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때려야 되니까 집 차이가 나는군요. 네.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박중환 구단이 좀 중반전 박진수 8단 이 공격에 좀
시청 그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맞지마. 상변 쪽부터 하나, 해서 둘, 셋. 교묘하게 타협 타협을 하면서 타결을 해나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서요. 그냥 받을 줄 알았는데요. 네, 그냥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리고 단수를 치겠다는 뜻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의미에서 끊고 단수를 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를 지금 끊지 않고요. 네. 그냥 이곳을 끊으면 흙이 이제 이곳을 나가고 네. 때려내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걸 끊으면 바꿔치기고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연결은 다 되는데요. 먼저 끊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끊어둔 자체가 어떤 것이 득인지 살펴봐야겠는데. 아, 지금은 중앙까지 살릴 수는 있네요. 네,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먼저 끊어둘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중앙 부분 있는 교환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군요. 네, 여기까지 뭐 있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흙이 좌변 도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잡으면요. 백이 여기를 두고 백이 또 선수가 되잖아요. 선우수가 달라지는 거죠. 네. 집으로 볼 때 여기가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여섯 집 반? 뭐 이 정도 되는데 네. 마지막 여기가 하나, 네 집에 둘. 다섯 집 이쪽까지 하면 뭐 여섯 집 차이가 없어요. 선우수만 달라지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뭐 덤에는 걸리는 바둑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내기까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특히 둘, 박진 서울 팔단은 뭐 셋, 박정환 넷, 부단과 대국을 다섯, 하면은 더 네, 승부욕이 여섯, 이렇게 일곱,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여덟. 지금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기 위해서 흑도 우상에서 버텨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끝내기는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곳을 따내려고 끊어놓은 교환을 했던 건가요? 저기를 흙이 끊으면요. 네. 끝난 순간에 일단 뭐 잡히긴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덟 집. 다섯. 네, 잡혔는데요. 거기를 그렇게 뒀을까요? 뭐, 중앙을 지켜도 네. 수가 나진 않는데. 왜? 나중에 마지막 좌하 하나, 부근을 좀 둘, 셋, 넷, 놓고 따낸다던가 다섯, 하는 여섯, 맛이 일곱, 있었기 여덟, 때문일까요? 네, 뭐 아홉. 하나 정도 이제 뭐 네. 가열수 하는 정도인데요. 지금도 단수를 칠까 말까 좀 고민을 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백이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손해 보기는 한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 표정에서도 좀 묻어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에도 꽤 통통하게 집이 마련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중앙 잡으면서 흙이 그래도 꽤. 네, 많이 득을 봤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미세해졌어요. 네. 백이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바둑이었는데. 그렇다고 봤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도 어떻게 받을까요? 이 지금 여기를 아, 메워야 이으면요, 되나요? 네, 네. 선수가 되긴 합니다. 그치만 우변의 끝내기가 좀 달라지고요. 네, 흙은 이렇게 받아야 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둘, 또 막히는 것이 셋, 상당히 크거든요.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기요? 뭐 같은 뜻인가요? 이렇게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까지 굴복을 시킨다는 뜻인데요. 네. 집으로는 때려내고 여기 때려내면 내 집이 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집으로 셋, 손해 아닙니까? 넷, 아, 여기를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뭐다 아홉. 집으로 한집 손해 같은데요. 저것도 원래 가만 내버려 두면 네. 흙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때려냅니다. 그럼 몇 집인 거죠? 아, 똑같네요. 여기 두 집, 세 집, 네 집. 이쪽은 제외하고 이쪽 부분만 따져보면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돌이 없고 때려내고 때려내니까 네집 마지막 나니까 똑같대요.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굴복을 시키면 여기가 선수 안 당한다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여기 굴복을 안 시키면 백이 여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수로 당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둬도 백이 손을 뺄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집을 때 이제 하나, 이쪽을 이어서. 둘. 그래서 저 굴복을 아, 시켜두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뭐큰 자리가 좌측은 이어둘 테고요. 두 점을 잡는 게큰 건가요? 여기 일단 뭐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그 둘, 여기를 지금 밀어야 되는 셋, 것 아, 같아요. 거기가 넷, 큰가요? 다섯, 여섯. 끝내기가 없으니까 네. 여기 막는 순간에 다섯 집. 이렇게 굴복시키면 두 집이니까요. 여기가 한 마지막 하나, 그냥 두 점을 잡아둡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100이 유리한 거 맞나요? 지금은 역전된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반집승, 뭐 굉장히 뭐 미세하긴 한데요. 네. 지금 뭐 중앙 부근에서 손해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기도 선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흙이요? 네, 손을 빼면 이제 이곳을 둬서. 패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네. 전체가 못 살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5변 끝내기도 흙에게 넘어가나요? 네, 여기 지금 받아야 마지막.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쳐도 다섯, 안 돼요. 여섯. 지금 박정한 구단이 지금 최대한 버티는 겁니다. 네, 패를 들어오라는 얘긴데요. 이 바둑이 또 역전이 됩니까? 박정원 구단이 그렇다면 이 중앙에서 결정타가 있었거든요. 이쪽 안 때리고. 근데 그 결정타를 마지막 못 하나, 날렸을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뭐 받아줘도 지금 흙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지금 받아주고요. 여기 오면 그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받아줄 것 같습니다. 네, 네. 굳이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흙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아, 셋, 중앙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이 정말 이해가지 않아요. 네, 여기가 착각이 있었을까요? 그랬던 건가요? 근데 여기를 굳이 끊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네. 끊으면서부터 뭔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흙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들어오라고 오히려 또 욕을 합니까? 네. 이제 버티는 쪽은 흙 쪽이 아닌 백 쪽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우상의 패가 남아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지금 뭐 너무 많이 네. 늘어져서요. 그 부분을 백이 득을 보는 것 자체가 몇집안 되는 건가요? 지금 뭐 6수가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낙수로 일단 뭐 펜은 없애졌네요. 백이 이제 있게 되면 네. 여길 둬도 있는 것이 선수니까요. 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GS 칼텍스의 16기 우승자였던 박정환 구단. 그런데 최근 3년 연속 16강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정환 구단 뭔가 이제 중반부터는 좀 본인의 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안전하게 좀 뒀거든요. 마지막 이 상변 부근에서의 이쪽을 끊어 잡지 않고 네. 중앙 부근 잡으러 가는 수단도 있었는데요. 본인은 좀 더 안전하게 둔다 하나,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셋, 넷, 다섯, 여섯. 역전을 당합니다. 여덟, 아홉. 아까 그 중앙 저희가 얘기를 나눴을 때 바꿔치기 하는 형태에 있어서요.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실전은 백이 백집을 좀 메운 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부분요? 예. 백 번에 둘이 더 들어간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뭐, 아홉. 뭐 선언합니다. 네, 우세한 상황에서의 그 마무리에 있어서만큼은 박정환 구단을 능가하는 기사는 없다고 봤었는데요. 네. 아, 박정 구단이 그 이야기 하네요. 네. 잡으러 갔으면 됐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가능했거든요. 네. 이랬다고 한다면, 네. 네, 승패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박진솔 발단 계속 좀 버텨내는 흐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뭐, 박진솔 발단은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닌 것 같... 이거 수상전인가요? 착각 같아요. 수상전요? 전체 수상전요? 그래도 백이 많지 않을까요? 전체 수상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기가 일단 뭐 급수인 거는 같은데. 네. 뭐 비슷해 네, 지금 보이는데요. 뭐 표정으로 볼 때는 박진솔 발단의 표정으로 볼 때는 역시 안 되나 뭐 이런 표정이네요. 이 전체 수상전
늘 마지막으로 노려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박정한 구단이 칼을 빼들지 못했었고요. 올초 출발이 좋았던 박정원 구단이 지금 국내 대회에서는 두번 연속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16강전 첫 번째 경기. 박진솔 탈단이 박정원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가장 먼저 8강의 이름을 올립니다. 박진솔 발단이 일단 뭐 대단합니다. 네. 내용을 떠나서 어쨌거나 뭐 승리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 대단합니다. 네, 오늘 바둑은 뭐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참 많은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박진솔 발단의 뭐 페이스 이런 네. 흐름이었고요. 중반 이후에는 또 뭔가 교묘하게 어떤 뭐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 이 백이 뭔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박진솔 발단이 좀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정한 구단의 뭐 거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하는 장면에서 오히려 박정한 구단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결정타를 놓쳤어요. 네. 그 결정타 말고도 정리를 다르게 했더라면, 네. 그래도 좀 미세하게나마 백이 좀 남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박정한 구단의 이 개가가 뭔가 좀 이상이 아, 있었던지, 그 네. 본인이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겼다 이런 판단에서 물러나서 타협을 한 건지, 네. 아니면 끝낼 수 있는 결정타를 확실하게 놓치기는 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인터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박진솔 발단이 박정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8강에 이름 올렸습니다. 아, 이 기록이요. 사실 상대 전적, 그 열세를 딛고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이 박진솔 8단이 1승 6패였거든요. 네. 1승 6패인데 이 선수가 24강 승리 거두고, 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신감이 승리로 또 이어졌습니다. 네. 역시 박진솔 8단은 누구에게도 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선수이고, 좀 본인보다 이제 뭐 랭킹이 낮은 쪽한테 패하기도 하지만, 네. 랭킹이 높은 기사들에게도 전혀 뭐 떨질 않아요. 강심장입니다. 이런 뭐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연차도 오래됐고요. 네. 경력이 많으니까요. 네, 박진솔 8단이 이제 박정한 구단에게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늘 봐도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박진솔 8단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승자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얘기할 곳이 참 많을 것 아, 사실 같은데요. 이때까지 그냥 만만치 않은 줄 알았는데요. 그때 그쪽 끊겨서는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상이요. 네, 찍고 더 강력하게 넣었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네, 뭔가 지금까지는 박진솔 8단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죠. 네, 이때는 막상 백도 많이 얇아가지고 네. 불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뭔가 칼을 빼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타협이 되더라고요. 예,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다 지배돼가지고 그때는 나쁜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면 네. 지금 뭐 이쪽 부근이라든지 뭐 선수를 해서 이쪽 전체를 잡으러 가는 공격 네, 이런 부분을 좀 했어야 된다는 지금 후회를 하는 거죠. 예, 아예 먼저 찍고서 붙여서 아예 더 강력하게 더 아. 그쪽을 두 점, 나 이쪽을 아, 귀쪽에, 예, 거기 찍고서 막, 네. 그 다음에 붙이던가 해서 좀더 강력하게 제가 갔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제 뭐 타협하는 쪽을 생각을 좀 못했군요. 예, 그렇게 그냥 쉽게 두니까 그때는 제가 나쁘더라고요, 가지고. 네, 뭔가 연결을 시키면서 나왔어야 했던 거군요. 예. 뭔가 인원진행에 대해서는 두 선수 표정에서도 볼 때는 이제 뭐 표정이 좀 바뀌었어요. 이때는 거의 많이 나쁜 것 같은데요. 아, 예. 많이 네. 나빠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좀 가져오게 됐을지 남은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백쪽이 재밌었던 바둑이군요. 이때도 젖힌 걸로 그냥 길을 잡아뒀어야 될것 같은데, 네, 예스로요. 그쪽, 예, 네, 먼저 비는 거 생각 못 해가지고요, 그쪽. 아, 네. 지금, 예, 일단.
그래도 딱 이렇게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여기는 다 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젖혀서 굳이 두점 잡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네. 네. 이 공간도 좀 당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뒤를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아, 이때 원래 흙이 그냥 잡았으면은 아까 그냥 네. 다 집에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백이 꽃놀이패라. 흙이 아. 지금 괴로운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실전에 꽃놀이패가 났던 거군요. 이 패를 지으면 흙 전체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네. 이때는 저희는, 네. 거의 진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 우화에서도 패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패를 걸지는 않더라고요. 나 여기서 예. 뭐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일단 그렇게 뒀어야 될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지금은 좀 패가 너무 흙이가 졌을 때 너무 괴로운 모양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체험을 하고 두고 있었군요. 예, 지금은 좀 많이 아프다고. 네. 자, 이제 좀 마지막 부근 두 선수가 복귀 나눴던 네, 마지막 부분을. 부분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백이 여기 지금 끊어서 지금 때려냈잖아요. 네네. 이 수로 지금 여기 이었더라면은 거의. 얘가 그냥 너무 가볍게 안 됐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지금. 네. 근데 박진솔 팔단이 볼때이 바둑 이제 역전된 장면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니까 이때도 그냥 적겠군이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 마지막 굳이 이쪽 부근 뭐 5점인가 잡은 부근에서 역전됐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 그때는 오히려 약간 다 정리되고 나서는 약간 이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전부터. 그렇다면 이제 백의 패착을 뽑는다면은 이쪽을 뭐 때려낸 겁니까? 예 그때는 사실 저는 이때 당연히 진줄 알았는데 막상 다 정리되고 나니까 그때는 오히려 약간 제가 남는 형세 같아요 아, 두 네. 선수가 뭐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을 텐데 네. 박정한 구단이 이제 뭐 패착이라고 이야기한 데가 그러면 여기를 이제 때려낸 부분인가요? 네. 이었으면 그냥 뭐 끝났다. 예, 이었으면 되니까 너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제가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대국 준비에 있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사실 상대 전적에서 좀 놀랐어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뭐 너무 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네, 근데 그래서 좀 준비를 더 남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준비한다고 이기시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있다고 생각하고 뒀습니다. 아, 저 있다고요? 네. 이런 역시 말을 다뭐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바둑에서 가장 한데, 중요한 게 네. 부득탐색이라고요. 네, 네. 그냥 뭐 마음 비우고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네, 박진솔 팔단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또 마지막까지 최선도 다했고요. 자, 이렇게 뭐 8강에 진출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됐는데요. 뭐 끝으로 소감을 들어보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거의 오늘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으니까 다음판 더 잘해서 좀더 좋은 성적 내보겠습니다. 네. 자, 인터뷰 감사하고요. 뭐 앞으로 또 자주 만나볼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전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솔 팔단이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8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 GS 칼텍스배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박정환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아, 저 박정환만 좀 없으면 나도 한번 해볼 텐데.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정말 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들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바로 8강전에 올라있는 박진솔 팔단의 상대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 김지석, 윤찬이 GS 칼텍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기사의 만남인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뭐 윤찬이 선수도 이 GS 칼텍스에 준우승도 하고 네. 굉장히 뭐 좋은 성적을 올린 선수고요. 김지석 구단은 또이 GS 칼텍스와는 또 상당히 인연이 있는 그렇죠. 네, 기사입니다. 상당히 뭐 재밌는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박진솔 팔단의 상대가 될지 내일 오후 2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